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대단히 힘이 들었을 걸로 압니다. 물론 이러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있을 지방직 이러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설을 잘 들으면 다음 시험에 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히 또 하여튼 최대한 쉽게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수업을 잘 듣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는 이 4층 연산에 관하여 닫혀 있는 그러한 어때요? 그것을 나열하라 그랬는데 집합회를 딱 보면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게 덧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뺄셈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지만 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적기로 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가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덧셈에 관해서는 닫혀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뺄셈도 1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뺀다라고 한다면 2가 돼야 하는데 2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덧셈과 뺄셈을 어때요?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곱셈과 나눗셈이죠. 알겠습니까? 몇 번?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제가 기본 이론반에서 오늘 날짜로 얘기를 하면 어제 목요일 날 이 어때요? 문제를 풀었어요. 공통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 이 두 가지예요. 물론 공통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고 어때요? 이렇게 이제 풀었을 때. 자, 그러면 준식을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얼마? 5니꼴 0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 얼마 여러분? 플러스 k니꼴 0인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 상수 k와 근 알파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5고 여기에 k입니다. 상수항 소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상수항 소거가 아닌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공통근 자체를 x라고 두고 푸는 거예요. 굳이 알파라고 할 필요 없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알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속에 알파 뭐 아무것도 아니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빼버리면은 k 마이너스 얼마예요? 5의 괄호 얼마? 알파. 자, 여기서 여러분 빼니까 어차피 어때요? k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는 게 빠르죠? 맞아요? 그러면 k 마이너스 5가 공통인수지. 그래서 k 마이너스 5 곱하기 얼마? 알파 마이너스 1이더라. 이거. 자, 그래서 k가 5가 되는 경우, 자,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알파가 1이 되는 경우야. 그런데 K가 5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 식에와 이 식에다 여러분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얼마야? 그렇지. 5X 플러스 5니꼴 0 아니야? 그 다음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죠. X제곱 플러스 얼마야? 그렇지. 여기서 K가 여러분 5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여기도 5X 플러스 5니꼴 0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어때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 알파를 가져라 그랬지. 그런데 이거는 오직 두 개의 공통근이죠. 그죠? 조건의 모순입니다. 이런 것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알파는 죽어도 1이 돼야 돼. 그럼 대입하면 K값 나오죠? K와 알파를 더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알파값 1을 딱 대입하면 1 플러스 얼마야? K 플러스 얼마? 5니꼴 0이어서 대답하세요. K는 얼마야? 마이너스 6 알파와 더하면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아,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몇 번? 예,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자, 여러분이 어때요? 문제를 다 보고 있으세요. 제가 뭐 여기 여러분 어때요? 당연히 저기 뭐야 그림을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봐. 지금 큰 녀석의 직립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잖아.
그치? 거기서 어때? 안에 열어볼 어때요? 이렇게 열어볼 때요? 또 어때? 그렇지. 가로, 세로 높이가 1, 1x 플러스 2 직류면체의 어때요? 모양의 부피를 구할 수 있죠? 그 부피를 어떻게 하면 돼? 빼버려야 남은 부분의 부피 40을 이용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어때요? 바깥에 있는 것의 부피를 V1이다라고 한다면, 얼마? X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2. 맞나요? 그 다음. 안에 있는 녀석의 어때요? 부피를 V2라고 한다면 1 곱하기 1 곱하기 얼마야? X 플러스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조건으로부터 V1에서 뭐야? V2를 뺀 것이 얼마? 그렇지, 40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여러분 계산하면은 X제곱 플러스 곱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X 플러스 2가 얼마입니다. 얼마요? 4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개에서 넘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x 넘어오면 얼마 여러분? 마이너스 얼마? 40이니꼴 0인데 이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객관식의 약점을 잘 이용을 해야 돼. 지금 어때요? 여기서 x값을 물어봤는데 이게 3 나오고 4 나오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fx라고 해보세요. x 대신에 여러분 어때요? 3을 대입해보세요. 3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 27 1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2, 어때요? 그렇지, 마이너스 45, 플러스 45죠? 0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인수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4번은 계산을 다 한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그 3250의 지표를 N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자릿수에, 자, 봐. 지표가 만약에 n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어때요? 정수 부분의 자릿수는 n 플러스 1 자릿수야.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몇 자릿수입니까? 네 자릿수죠. 맞아요. 예. 그러면 지표에는 자연스럽게 얼마예요? 예,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가수를 여러분 물어봤는데, 로그 봐. 얼마냐면 0.00 얼마야? 325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가수를 알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n과 알파를 여러분 곱하는 건데 이것은 자 밑에 여러분 조건을 보세요. 조건을 꼭 봐야겠지요. 보세요. 로그 얼마? 3.25다라고 하는 게 0.5 얼마야? 그렇지. 119로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표 가수 성질 중에 꼭 알아둬야 할 게 여러분 이거예요. 보세요. 로그 얼마냐면 n이다라고 하는 것이 n 플러스 알파인데 n이 정수고 알파가 여러분 만약에 이 범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진수에는 방금 공부했듯이 뭐예요? n 플러스 1 자릿수입니다. 정수 자릿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할 게 로그 n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만약에 n바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간다면 이 진수에는 소수점 n째 짜리 아래에서 최초로 뭐야? 영하니수가 나온다. 다시 한번 소수점 n째 짜리 아래서 최초로 영하니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가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진수의 배열 순서가 같아요. 진수의 배열 순서가 같다. 아마 서울시 그 지방지가 아마 공무원 시험에서는 두 번째 거 나올 거야. 분명하다. 봐. 가수가 같다라고 하면 진수의 배열 순서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로그 A와 로그 B의 가수가 많이 같다라고 한다면 서로 뺀 값은 뭐예요? 그렇지. 정수입니다. 아마 이게 나올 거야. 이게. 꼭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보면 여기에 진수의 배열 순서가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수가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 가수 알파는 0. 얼마 여러분? 5, 1, 1, 9인데 여기 봐. N과 지금 알파를 구해, 곱셈을 구해라 했잖아. 그러면 N과 알파를 여러분 어때요? 딱 구하면 이거 다 곱하지 마. 끝자리만 곱하면 얼마야? 7이죠? 그렇죠? 답 2번 보세요. 7자 있어 없어? 있지? 정답 2번이야. 알겠죠?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1. 얼마? 5, 3, 5, 7이다. 이 끝자리만 보고도 여러분 답을 구할 수 있죠.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을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 5번 문제는 자 fx다라고 하는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봐 x의 얼마 n승 플러스 1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봐 자 우리가 이게 시험 해설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주 저는 학생들에게 재미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극한은 뭐예요, 여러분? 예, 사기예요. 사기. 사기.
까맣게 지워버리자. 자, 왜냐하면 문제가 지금 이걸 물어봤잖아. F의 9 플러스 얼마냐면 F의 9분의 1이야. 그런데 원래 X의 N승이나 X의 2N승을 포함하는 이러한 녀석들의 극한의 문제는, 이러한 녀석들의 극한의 문제는 절대값 X가 1보다 적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얼마일 때, 대답해봐,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로 구분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물어본 게 이거죠. 이건데 여러분 이걸 왜 따져요? 이걸 왜 따지냐고. 따질 필요가 없지. 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여러분 클 때 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절대값 X가 1보다 크게 되면 당연히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이렇게 하자 이거야. fx라고 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빠바바바바바바바밤 뭐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차수가 뭐예요 여러분? 동차식 맞나요? 최고차항 개수비교 하니까 얼마야? x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9예요. 9. 9라니까? x니까. 이거 봐요. x잖아. 그러면 이건 자기 자신의 값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다음 이 녀석은 뭐야? 그렇지. 당연히 이 범위에 들어가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짜자잔짠짠 뭐야 이거? 당연히 여러분 어때? 이거 뭐 쓸 것도 없어. 쓸 것도 없어. 얼마야? 얼마? 빨리 대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왜냐하면 이 범위 있을 때는 어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n승이나 대답해 뭐야? x의 얼마? n 플러스 1승이나? 얼마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구할 것도 없지. 봐. 이거일 때는 얼마라고? 9지. 맞아요. 그 다음 이거일 때는 얼마 여러분?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어때요? 이 9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을 보세요. 아, 수험생들이 아마 6번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봐. 이 풀이 방법은 나밖에 몰라. 이것으로 나누면 얼마? 2x 마이너스 1. 그 다음. 뭐야, 이것은? px를, 어때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px를, 봐. 이 px를, 그렇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얼마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rx다. 그지? 이럴 때 이 r의 3값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몇 차야? 3차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bx 플러스 c라고 해서 abc를 끌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abc를 여러분 어때요? 끌어내야 하는데, 목순이 있다 qx라고 하자. 목순 qx라고. 그 다음, 여기는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여기 목순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여러분? 네, 그냥 아무렇게나 잡으세요. tx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봐. px다라고 하는 이것은 x-1이 얼마냐면 제곱에다 tx를 곱했어. 그 다음, 나머지가 얼마냐면 2x-1이야. 그 다음, 여기는 나머지 정리를 어차피 이용할 거니까 바로 적어버려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지. 0으로 두면 x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어때요? ABC를 구해서 이 RX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PX다라고 하는 이것은, 블러블러 얼마야? x-1의 제곱 곱하기 얼마야? x 플러스 1 곱하기 qx 나머지가 얼마?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bx 플러스 c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여러분 어때요? 어렵게 여러분이 어때요? 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를 0으로 하는 x값이 아니라 이거를 0으로 하는 x제곱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0으로 하는 x제곱값을 대입하자 이거야. 그럼 얼마예요? 2x-1이지. 어차피 여러분 이거를 0으로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 x제곱 마이너스 분명히 2x-1일 거 아니야. 이거를 여러분 대입해버리자 이거야. 여기 x제곱짜리에. 그러면 그건 나머지가 2x-1이 돼야지. 이거를 0으로 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나머지가 3이 되듯이. 그죠? 자, 그러면 자 x제곱 대신에 2x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무조건 이거는 안 봐도 0이야. 안 봐도. 눈 감아. 어?
무조건 0이라니까, 무조건 0. 무조건 0.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 눈 감고 여러분 0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얼마냐면 대답에 a의 얼마, x제곱짜리 얼마야. 그렇지, 2x-1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치,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c가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2x-1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2a 플러스 b의 바바바바바바바 마이너스 a 얼마야, 플러스 c가 얼마냐, 2x-1. 그러면 자, 어때요 여러분? 2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돼? 2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자, 식이 이제 하나만 돼 있으면 돼요. 뭐예요? 이거지. 너무 쉽지.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무조건 0이라 했지.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지. 그게 나머지 얼마야? 3이지.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a, b, c를 여러분 어때요? 끌어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전개하고 2a죠. 여기가 b죠. 이럴 때 여러분 이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 알죠? 자, ax 플러스 b가 a-x 플러스 b-와 같다라고 할 때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a와 a-가 같고 b와 뭐다? b-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 b, c를 여러분 끌어내면 a가 2분의 3 맞아요? b가 뭐예요? 마이너스 1. c가 얼마?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대입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rx의 값이 여러분 나옵니다. 자, rx가 얼마야? 불러 불러 얼마야? 2분의 얼마야? 3의 얼마? x제곱.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지. 여기 r에 여러분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정답입니까? 그렇지. 문제가 여러분 r의 3값을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얼마? 11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7번 문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원점 사이에 여러분 거리 구하는 공식만 알면 돼요. 자, 7번 봅시다. 먼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과 그랬어요. 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A점이 뭐예요? 3,1, B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공식이 뭐냐? 공식이 뭐냐? 자, 뭐겠어요, 여러분? y 마이너스 y1 이꼴 얼마야? 물론 이거는 x2하고 x1이 같지 않을 때지. 그래서 x2 마이너스 x1분의 얼마야? y2 마이너스 y1의 괄호 얼마야? x 마이너스 x1.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아주 상큼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 계산은 y 마이너스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3 빼고 마이너스 2에서 1 빼고 x 마이너스 x1이니까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얼마냐면 4y 마이너스 5 이꼴 0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어때요? 0,0이죠.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어. 그러면 원점에서 봐봐. ax 플러스 얼마야? 제가 이거 너무 자세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점에서 어때? 이 직선까지 거리 d는 불러봐. 시작. 얼마야?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 더 크게, 더 크게! 이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그냥 쓰세요. 루트 얼마, 3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인데, 이게 어차피 5죠. 답은 얼마? 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가 여러분 정규분포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건 무조건 나온다 했죠. 그리고 통계는 쉽게 쉽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어느 학교 봐. 학교 전체의 수학 점수는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4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요. 평균이 얼마? 50. 표준 편차가 얼마야? 4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걸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때요? 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수학 점수가 46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 변수 X를 무엇이라고 둘 거냐 이거야. 무엇이라고 둘 것이냐. 당연히 수학 점수겠지.
당연히 수학 점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때요? 46점 이상 그래서 그러면 이거지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얼마? 58점 이하야. 이러한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준 점규분포표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표준화 시켜야지. 그러면 표준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Z는 뭐예요 여러분? 시그마 분의 얼마? X-M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대입하면 되는데 항상 이 어때? 점규분포를 따는다라고 하는 말은 M, 시그마 저걸 말해. 그래서 평균 M이 얼마야? 그렇지. 5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4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여러분 이걸 변형시켜야 한단 말이야. 변형시키는데 여기에 여러분 어때? Z로 바뀌겠죠. 그러면 46을 어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야? 4잖아. 그 다음 46 마이너스 평균 M이 얼마야? 50이지. 껌이지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아 웃으면서 풀어. 빵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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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풀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 얼마? 그렇지 2죠.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항상 이 얘기를 했죠. 3 모양의 그림을 그려라. 왜? 표준 점규분포는 평균 M이 0이야. 그래서 여기가 0이단 말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그렇지. 2까지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이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넓이를 물어봤지만 우리가 어때요? 이 넓이를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0에서 어디까지? 1로 풀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 다시 어때?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0에서 1까지. 봐.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는 표에서 주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0에서 1까지로 어때? 구해야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0에서 1까지 불러. 얼마야? 얼마? 얼마? 0. 얼마? 3, 4, 1, 3. 그 다음 0에서 2까지는 얼마? 0.477이죠. 이거 더하면 0. 얼마? 8185입니다. 딱 보면 정답이 1번이지. 계산할 것도 없다. 이거 봐. 8자 나온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는, 의외로 9번 문제에서 많이 헤맬 수도 있어. 근데, y는 equal root x 그래프 위에 두 점 p, a, b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봐. 무리함수 문제에서 여러분 기울기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자, y는 equal root x,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그때요, 그 root x 그래프 위에 두 점 PQ가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P예요. 여기 P로 합시다. 근데 이게 A고 이게 B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 Q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예요? 예, C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D인데,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직선 PQ를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지, 이거. 예, 기울기라고 하는 건 평균 변화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직선 PQ의 기울기를 물어보았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자, 여러분. X의 증가량분의 뭐예요? Y의 증가량이죠. 맞아요? 그래서 X의 증가량은 C-A이고 이때 C일 때 여러분 이 값이 현재 D로 되어 있고 이게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 답이 없잖아. 그래서 상수로 이게 나와야지. 그래서 X값 대신에 A를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기 함수값이 B라는 뜻이야. 그러면 B는 얼마? 루트 A입니다. 그 다음에 C를 여러분 대입한 그 함수값은 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D-B를 해버리면 루트 C-루트 A지. 근데 여기가 C-A인데 일부러 여러분 이런 장난을 쳐요. 일부러. 봐. 대답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약분이 돼버리지. 그래서 루트 C 플러스 얼마냐면 루트 얼마 여러분? 그렇지. A분의 1인데 아니 또 이 녀석이 이거네. 여기 봐. 루트 C가 뭐예요? D죠. 맞습니까? D. 그 다음 루트 A가 뭐예요? B입니다. 분의 1인데 B 플러스 D 값이 주어졌죠. 얼마로 주어졌어요? 2로 주어졌죠. 조건에서. 그래서 이 값이 2로 주어졌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10번 봅시다. 자, fx가 ax 플러스 b고 gx가 x-3이에요. 근데 실제로 고3 학생들 모의고사 해설하면 고3 학생들 별로 안 들어요. 고2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이제 3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은 채점만 해요. 그리고 그냥 수학 시험지 때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에이 짜증난다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곱게 모셔두세요. 또 나옵니다. 또 나와. 여기서 또 나와요. 던지면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하여튼 fx하고 gx가 이렇게 주어졌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여기 있어요. 이거 이렇게 f합성 g의 여감수의 마이너스 1이 얼마야? 3일 때 두 상수 a, b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봐. 여러분 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죠? 그죠? 그럼 F에 1을 넣으세요. 1 넣으세요. 1 넣으면 얼마야? 그렇지. A 플러스 B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X 대신에 이 X 대신에 우리는 A 플러스 B를 대입하자 이거예요. 쫙 대입하자.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여기 XR에 A 플러스 B가 들어가겠죠? A 플러스 B 얼마? 마이너스 3. 그 결과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여감수를 구해야 한다? 그러지 말라 했죠. 여러분. 반드시 제가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요. F의 A가 B면 뭐예요? 그렇지. 인버스 F의 B가 얼마야? A지. 그치? 절대로 여감수를 구할 일이 없어. 이것은. 그래서 이 표현은 일단 이겁니다. 여감수 기호 나왔다 해서 여러분 여감수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3이죠.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뭐야?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 아니야? 그치?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지. 이게 여러분 3인데 여감수 구하지 말자. 물론 이건 여감수 구해도 돼. 여감수가 뭐냐면 기울기가 1일 때는 뒤에 절편만 바뀌어. 그래도 돼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기가 뭐예요? 인버스 GX가 뭐예요? 이게 X 플러스 3이에요. 왜 그럴까? 기울기가 X 마이너, 자, 봐라. 기울기가 X니까 X 마이너스 3이잖아, 이게. 맞아? 그럼 이것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Y는 그 X에 대한 대칭해야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얘가 뭐야? 플러스 3이 되야지. 그럼 여러분, 이게 절편만 바뀌면 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감수 구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쓰듯이 얼마야? G의 얼마? 3은 얼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 대신에 3을 대입합시다. 3을 대입하면 뭐야? 행복하게? 0이지. 맞습니까? 여기서 기읍과 니은에 의해서 A, B 구하면 되죠. 그래서 A와 B를 계산하면 A도 1, B도 1 나옵니까? 맞습니까? 예, A도 1, B도 1. 그죠? 그래서 곱하면 얼마? 1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1번 문제는 저하고 문제풀이 많이 했던 학생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제 모든 모의고사 문제에 11번이 행렬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행렬 문제입니다, 11번이. 제가 적중했습니다. 제 모든 모의고사 문제가 11번이 행렬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자존심 상하죠? 너무 쉽게 나와서. 자, 행렬 A가 뭐예요? 3, 2, 2, 1입니다. 그 다음 B라고 하는 것은 1, 1, 마이너스 1, 0이에요. 그런데 A 플러스 얼마냐면 X가 A, B야. 이거를 만족하는 행렬 X를 구해라 했어. 그러면 아니 넘겨버리면 되지. 행렬 X를 구하려고 한다. A, B 마이너스 얼마? A. 알겠습니까? 자, 이거 귀찮은 사람 A로 묶으세요. A로 묶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미쳐서. 에이? 미쳐서. 안 되죠? 여러분. 이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행렬 A 대입하세요. 랄랄랄랄랄라. 그 다음에 뭐야? B가 뭐야? 1 마이너스 1, 0. 짜자잔짠. 단행렬이 뭐야? 1, 0 얼마? 0, 1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네, 생략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3. 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는, 이항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항계수에 관한 문제. 저하고 문제풀이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아마 이항정리 문제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야. 보세요, 여러분.
다음 시험에 뭐가 나올 것이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려야죠. 이럴 때 X제곱의 기수를 물어봤어. 자, 여기가 여기 봐봐, 봐봐. 이거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하게 되면, A 플러스 N승을 전개하게 되면, 제가 꼭 알아둬야 할게 뭐라 했어요? 일반항이라 있죠. 일반항이 바로 뭐야? N 컨비네이션 R의 A의 얼마야? N-R승이 얼마야? B의 R승이지. 그죠? 그래서 일반항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이거야. 짜라잔, 짜! 랄라라라라, 랄랄라라.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자, 제가 이, 뭐라 했어요? 이항정리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의 N승의 이런 꼴을 최대한 쪼개라고 했지. 쪼개세요. 그러면 4 컨비네이션 R, 그리고 상수 앞으로 오세요. 마이너스 2의 R승, 3의 얼마야? 4 마이너스 R승. 대답에 X의 얼마? 4 마이너스 R승.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으니 이게 이거와 같아야지. 맞아요. R이 얼마? 2가 돼야지. R을 2로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쉽다니까? 이렇게 쉬워. 그러면 집어넣었다. 4 컨비네이션 2의 마이너스 2의 제곱에 3의 얼마? 제곱입니다. 알겠습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얼마야? 6이지, 6. 6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9.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얼마 여러분? 216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험에 이거 나와. 이거 나와. 두고 봐. 다음 시험에 이거 나와.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 봐. N 컨비네이션 R은 N-1 컨비네이션 R-1 플러스 얼마냐면 N- 컨비네이션 R이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여러분 어때요? 전개식에서 항을 아주 기쁘게 스무스하게 구할 수 있더라. 이거 이거.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N-1 컨비네이션 R-1에다가 N-1 컨비네이션 R을 더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피서철입니다. 피서철이에요. 여러분한테 좀 약올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뭐 피서 다녀오세요. 예, 우리 가족이 여러분 다섯 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있잖아, 콘도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딱 세 명밖에 못 들어가. 코딱지만 해. 진짜 코트가 너무 적어. 한 세 명만 놀러 가야 돼. 그럼 나머지 두 명 놀러 가면 안 돼요. 놀러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다섯 명에서 몇 명 뽑는 거예요? 세 명 뽑는데 왜 조합이냐면 순서 상관없지. 그치? 뽑는데 무슨 순서 상관없어. 엄마 나와라, 아빠 나와라, 나 나와라. 순서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다섯 명에서 여러분 세 명을 뽑는데 너무 적다, 그림이. 아, 아무리 콘도는 적다지만 그림은 크게 그립시다. 여러분, 가족이 다섯 명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세 명만 놀러를 간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선생님. 여러분, 공시생이랍니까? 공시생이 놀러 간다. 나는 놀러 가겠다. 미쳐, 그냥. 놀러를 간대요. 그러면 잘 들어봐. 이미 놀러 간다고 의사표현 했잖아. 그러면 의사표현 하지 않는 몇 명? 네 명에서 두 명 뽑아야지. 맞아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공시생이 놀러 가지 않는다. 아이고, 아이고. 부모님 잘 다녀오세요. 저는 해커스페이스 가서 열심히 임찬 선생 수학을 듣겠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학생이야. 이 얼마나 훌륭한 학생. 놀러 가지 않는다. 그래서 놀러 가지 않으니까 이거지요. 보세요, 여러분. 네, 집에 가 여러분 어때요? 있던지 해커스페이스 와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봐. 이 사람은 놀러 가지 않는다 의사표현 했잖아. 놀러 가지 않는, 아니 뭐야, 의사표현 하지 않는 4명에서 몇 명 뽑아야 돼? 3명 뽑아야 하는데, 제가 경우의 수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죠. 그죠? 그럼 더합시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N이 얼마예요? 대답에 5 맞아? R이 얼마야? 3이지. 하나 빼니까 이거지. R에서 하나 빼니까 이거지. 딱딱 들어맞죠. 그죠? 공식을 기억을 잘 못한 학생은 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공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는 계산이 좀 속된 말로 좀 더럽잖아. 그죠? 그 외에는 뭐 여러분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 적어요. 그럼 몇 사분면이 여러분? 당연히 이건 이상한이죠. 그죠? 얼싸탕코 생각해야겠습니다. 얼싸탕코. 얼싸안코. 이사분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나누기 봐. 1 플러스 얼마예요? 탄젠트 세타. 이 결과가 2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 1이 곱해버리세요. 이걸 1이.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뭐야?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탄젠트 세타에 가서 풀수 있습니다. 그죠? 전개해서.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데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2, 4음에서 탄젠트는 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나 쉽게 정답이 나오는데, 봐. 지금 탄젠세타가 마이너스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렇지. 이 문제는 여러분 정답을 딱 보면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3번. 왜 그럴까? 사인세타는 이상한에서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그렇지. 정답이 1번 아니면 3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3이야. 이 길이가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세타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돼야죠.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얼마? 2죠.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사인 값은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양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평이하게 여러분 나왔어요. 그다음. 자, 여러분 14번을 보면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 대단히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죠? 봐. 지금 9의 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5는 이꼴 0에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의 2알파승 플러스 3의 2베타승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어때요? 3으로 나와 있는 것에 착안해서 9의 x승을 당연히 3의 x승의 제곱으로 바꿔야 하고 여기는 2 곱하기 3, 3의 x승 이렇게 바꿔야지. 그죠? 자, 그러면 3의 x승을 여러분 t다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베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식은 t제곱 마이너스 얼마? 6t 플러스 5는 이꼴 0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t1을 3의 알파승이라 하세요. t2를 뭐예요? 3의 베타승이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x 값을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3의 알파승의 제곱, 얼마? 3의 베타승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3의 알파승이다라고 하는 걸 t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아니,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이렇게 여러분 되죠. 그래서 t1과 t2를 여러분 더하게 되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얼마? 6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5가 되겠죠. T1과 T2는 어때요? 두 근의 곱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여러분? 예, 26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다음 15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에 인테그랄 1에서 1 플러스 H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얼마? 3dx입니다. 이거를, 여기 봐. 자, 이거를 이렇게 지금 해결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거 실제 접근한 학생 있어요?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뭐냐? 치환해야 돼요, 치환. 봐. 선생님 이름이 임치환이잖아요. 잘안 풀리면 내 이름을 생각해라니까. 수학은 풀린다니까. 이거 봐, 여기 봐. 이게 뭐야? 이거라고 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준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1에, 자, 여기 있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적분이 여러분 fx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x 대신에 1 플러스 h를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빼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 미분계수 공식입니다. 봐. 리미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얼마냐며 a 플러스 h 마이너스 얼마 fa 하며 f'a죠. 그렇죠? 또 다른 공식 있죠. 미분계수 제1공식이다라고 한다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얼마 x 마이너스 a분의 얼마야 fx 마이너스 fa 이것도 뭐예요? f'a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 라지 프라임 1이지. 그러면 이 식을 양변 다시 어때요? 미분하세요. 적분하고 미분하면 원래 피적분함수만 쏙 빠져나오죠. 그래서 x 자 여기 봐. 양변 미분이야. 미분.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얼마 2x 제곱 플러스 3은 라지 프라임 x가 되죠. c는 미분하면 0. 뭐 집어넣으면 돼? 1 대입하면 정답이지. 알겠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정답은 3번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은 자 y는 equal x3승 위의 점 1콤마 1에서의 접선 그랬습니다. 자 접선을 구해야죠. 그런데 접선의 공식이 뭐냐면 y-y1 equal f' x1의 괄호 얼마야? x-x1이 접선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은 얼마? 3x 제곱 x 대신에 1 들어가야죠. 그럼 얼마? 3입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y1이 1이고 기울기가 3이고 x 마이너스 1이지. 이거 여러분 정리해서 이게 뭐예요? 어디에 접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에 접한다는 거 아니야. y는 꼴 얼마예요? 그렇지.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에 접한다. 당연히 뭐야? 판별 d가 0이 돼야겠지. 근데 여기서 이럴 때 a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y는 꼴 얼마냐? 3x-2죠. 맞아요? 대입하세요. 대입하게 되면 3x-2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야.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얼마냐며 a-3x 플러스 4는 꼴 0이지. 맞아요? 판별식 d를 a- 얼마야? 3의 제곱 마이너스 4이지 하니까 이거지. 이게 접하니까 0 돼야지. 근데 a제곱 마이너스 6a까지만 해. 안 해도 되지. 왜? a값들 합을 물어봤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값의 합은 a1, a2라고 하자. 그래도 되죠? 얼마요? 6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7번은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수는 무정하다. 무리수에서 정수 뺀다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서 루트 얼마냐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1의 소수 부분 an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이거보다는 크잖아요. 이거보다는. 맞아요? 이거보다는 적죠. 이거. n제곱 플러스 얼마? 2n 플러스 1. 여기 n이고 여기 2n이잖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야 완전 적수가 되니까 그래. 여기는 n이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여기는 얼마야? n 플러스 1이지. 그죠? 정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이 n입니다. n. n보다는 크니까 n 플러스 1보다 적고. 그러면 소수 부분을 뭘 하겠어? an이라겠지. 소수는 무정하다 이거야. 무리수 전체가 뭐야?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지. 거기서 뭐야? 정수 부분이 뭐예요? n이죠. n. 이해 갑니까? 이거 여기서 리미트 어때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값 물어봤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잖아.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무리식의 극한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당연히 유리화합니다. 유리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리화를 하는데 봐. 루트 얼마야?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플러스 얼마야? n이지. 따다당 땅땅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결국은 리미트 여러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자를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의 제곱하면 루트, n, 루트가 벗겨지지. 요거 제곱하면 n제곱이니까 빼니까 뭐 남았어? n 플러스 1 남았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됐지요. 여러분 뒤에 쓰지 마세요. 제가 쓴 거 보세요. 쓰지 마라. 자, 이게 빠져나온다고 생각해 극한은 상관없어. 얼마야? 그렇지. 이게 빠져나오면 n이죠. 얼마야? 2n이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그냥 이렇게 풀어라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 여기는 뭐야? n 플러스 1이지. 차수가 뭐예요? 동차식이지. 맞아요? 계수비관이 얼마? 2분의 1. 정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
18번은 금과 교수의 관계를 잘 활용하며 대단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k는 이꼴 0의 두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랍니다. 더합시다.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얼마? 2분의 1. 맞나요? 그 다음,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 하면은 4분의 k지. 당연히 뭐야?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대답해. 제곱에서 어때?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제곱하게 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합이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오죠? 다시 한번 쓰면서 할까? 너무 빠른가? 안 빠르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2.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야? 코사인 세타 4분의 k지. 맞아요? 이게 4분의 1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k값 구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참고로 봐. 이런 거 알아두면 편해. 사인 세타의 여기 뭐예요? 코시컨트 세타. 그 다음 코사인 세타의 여기 뭐야? 시컨트 세타지. 탄젠 세타의 여기 뭐야? 탄젠 세타분의 1이지. 가운데에 1을 딱 적으세요. 그러면 화살표 씨 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합은 얼마? 1이지. 그죠? 그 다음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얼마? 시컨트 제곱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은 얼마예요? 코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이 공식을 이렇게 여러분 표로 알아두면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9번은 양의 실수 XYZ가 B래시 이거를 만족할 때 다음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 쉽게 나왔는데 자, X 플러스 Y, 그 다음 Y 플러스 Z, 그 다음 Z 플러스 X가 얼마? 3대 4대 5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보세요. 당연히 X 플러스 Y는 뭐예요? 3K입니다. 그 다음 Y 플러스 Z는 당연히 4K가 되겠죠. 그 다음 Z 플러스 X는 얼마? 5K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할 때. 변변 더해야지. 그치? 그래야 훨씬 빠르죠 이게. 변변 더하면 X가 몇 개? 두 개. Y도 두 개 맞나요? 예, 이게 여러분 12K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눠버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 6K입니다. 그런데 X 플러스 Y가 3K이지. 여기다 대입하면 Z도 3K 돼야죠.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Z는 3K. 그 다음 X는 2K가 되죠. Y는 K가 됩니다. 그래서 준식에 대입해버리면 너무너무 쉽게 나옵니다. 자, 준식이 뭐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Z제곱분의 XY YZ 뭐야? ZX 지금 이거 설명 기출문제 해설하는데도 졸고 있어? 왜 졸고 난리야? 졸면 안 되죠 여러분. 잠 깨세요. 잠 깨. 뭐야? K제곱 Z제곱 얼마야? 9K제곱.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XY 얼마? 2K제곱. YZ 얼마? 3K제곱. ZX 얼마? 6K제곱. 여기서 K제곱 여러분 전부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정답은 14분의 얼마? 네, 11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을 봅시다. 20번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됐거든? 이게 뭐냐면 로그 n 플러스 3, n 플러스 4야. 그럴 때 시그마 k는 1부터 29까지 이 문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 로그 값으로 나타내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가 있죠. 그죠? 이거는 합 SN입니다.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할 때는 SN-SN-1인데 이건 n이 2보다 크나 뜰 때야. 근데 이건 다행히 k가 1 들어가면 두 번째 항부터죠. 그래서 a1하고 s1의 관계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일반항 an을 빨리 여러분 끌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항 an을 끌어내면 자 sn이다라고 하는 게 로그 봐 n 플러스 3 n 플러스 4란 말이야. 그치? 마이너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그렇지. sn-1이면 이게 sn이니까. 이게 지금 sn이라니까. 이게. 그죠?
n 대신 n 마이너스 1 넣으세요. 그러면 로그 얼마 나면 n 플러스 2 얼마야? n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되겠지. n 플러스 2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3분의 다행히 하나 지워지죠. n 플러스 3, n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약분돼서 결국은 로그 얼마냐면 n 플러스 2분의 얼마야? n 플러스 4야. 이것이 일반항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것을 여러분 어때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준식은 결국은 k값 대신에 1 들어가면 a, 2 맞아요? 그죠? 2가 들어가면 a의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4. 맞죠? 그 다음 3 들어가면 6. 그 다음에 얼마야? 4 들어가면 8.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29를 여러분 대입하면 얼마예요? 48인가요? 58이죠? 예.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봐. 로그, 여러분, 이게 어때요? 일반화 AN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짝수 번째 여러분 어때요? 항의 여러분 어때요? 합을 전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항까지 합이냐면 29항까지 합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n 대신에 2k로 바꿔서 여러분 집어넣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의 편의사항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일반항 AN이 로그 얼마냐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4잖아. 그럼 여기서 아예 여러분 a에 2k를 구해버리세요. 그러면 여기에 n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2k가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로그 보세요. 얼마야? 2k 플러스 2 맞나요? 여기는 얼마야? 2k 플러스 4지. 그러면 로그 2로 약분해봐. 얼마야? k 플러스 1분의 얼마? k 플러스 2 맞나요? 이렇게 하고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준식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해도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29까지 A의 2K가 지금 이거잖아. 맞아요? 그대로 여러분 집어넣으세요. A의 2K가 시그마 K는 1부터 29까지 로그 얼마야? K 플러스 1분의 얼마? K 플러스 2입니다. 로그 계산은 이렇게 나와야 행복해요. K값 대신 1부터 넣어봐. 그럼 얼마야? 2분의 3. 일단 더하세요. 로그 2 들어가면 얼마야? 3분의 4. 무식하게 이렇게 하세요. 로그 얼마야? 4분의 5. 맞아요. 쭉 가서 마지막 29가 들어가면 로그 얼마야? 30분의 얼마? 31인데 진수에 여러분 어때요?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로그 얼마냐면 다 행복하게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3분의 4 짜자잔 짠짜 4분의 5.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5분의 6 나오겠지. 맞아. 곱하는 거예요. 30분의 31. 자, 그러면 행복하게 이렇게 지워집니다. 남을 때 대칭으로 남는다 그랬지. 그래서 로그 얼마 2분의 31인데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이게? 로그 얼마야? P분의 Q라겠죠. 그래서 P와 Q를 더하면 P와 Q를 더하면 답은 얼마? 33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설을 다 했는데 여러분 아주 유익하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해크스페이스에 다니지 않는 그러한 수험생들도 수학을 공부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크스페이스에 임치환 선생을 찾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어때요? 2013년도 9까지 선택 과목인 수학을 해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